지난달 1일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에서 LP가스 충전소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30대 남성이 사고 50일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. 이 남성은 가스 누출이 있었던 LP가스 충전소 인근에서 이동하던 중 가스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어젯밤 10시쯤 사망했습니다. 한편 당시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60대 남성은 최근 의식을 회복했고 스스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